AF-S는 니코르 18300 F3.5 6.3 G2DVR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래기창이 내장되지 않은 기종이기 때문에 대물 렌즈를 통해서 F 구동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8mm 상태인데요. 최초 구동에는 상당히 빠른 검출 과정을 동작하고요. 2차적으로는 보다 느린 속도로 보다 정확한 AF 구동을 염두에 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알고리즘 자체가 추후에는 한번 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느려지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대략 150mm 정도의 망원 상태인데요. 망원에서 검출이 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느린 형태로 AF 검출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번엔 300mm입니다. 망원으로 갈수록 점점 더 AF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검출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AFS 초음파 모터를 탑재한 기종이기 때문에 AF 속도와 관련해서는 뭐 아주 빠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준수한 충분히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AF 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간단하게 실내 형광등 상태에서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중간 거리 약 1m와 3m 정도의 거리를 반복하는 AF 과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DSLR이기 때문에 확실히 빠른 AF 검출을 이용할 수 있고 AF 동작도 렌즈의 AF 동작 자체도 차분하게 잘 따라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18mm 최대 광각 상태였고요. 지금 105mm 상태입니다. 광각보다 조금 더 늘려지지만 105mm 상태에서도 충분히 쾌적한 AF 구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동일한 지점을 검출할 때는 어떤 초점거리 상태에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300mm 상태에서 테스트해보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다 화면을 보시지는 못하셨을 텐데요. 대부분의 일반적인 촬영에서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준수한 AF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실외 주간 촬영에서는 훨씬 더 쾌적한 수준의 촬영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